공성열의 민낯이죠. 공성열의 본질이 다 드러났습니다. 배신자 집단. 그 다음에 국민보다는 권력을 쫓아서 아부로 일삼던 집단. 그 과정에서 정말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본인들이, 저놈들이 조국 교수 가족을 아주 멸문지와 별건에 별건으로 탈탈 털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님 가족에게 있었던 논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비리가 제기되고 있는 자들.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입니다. 뭐 뉴스 보시면 많이 알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서 어저께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 개국본, 그 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그다음 10년대 함께, 그다음 윤석열 일가의 온갖 범죄 비리 특혜 진상규명 시민모임, 이 다섯 개 단체가 정호영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리인 역시 이재일 변호사인데요. 이재일 변호사님 또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일단 박수는 자제해 주시고, 우리 개국본이 고발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개국본이 꼭 필요할 때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와 연대해서 정호영을 고발했고 언론 보도가 꽤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자, 경찰도 검찰도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지켜보시죠. 오늘 정호영에 대해서는 저희 말고도 검찰에 또 다른 단체가 또 고발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경찰이 고발했습니다. 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주장하면서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고발하는 것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은 그동안 중대한 권력형 또는 윤석열 일가의 중대 범죄를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했기 때문에 수사할 자격이 없다. 1. 두 번째, 앞으로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 단체는 또 검찰에 정호영을 고발했는데 거기 그 분들은 이렇게 촉구했더라고요. 니들이 조국 장관한테 엄청난 직권남용을 했는데 정호영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니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어떤 건지 보자라고 이제 검찰을 압박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셨다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 않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한 것이죠. 자, 이재일 변호사님. 예, 예. 자, 어떤 제목으로 정호영을 고발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일단 우리 개국본의 예. 고발입니다, 여러분. 예. 개국본 회원님 여러분, 스타트업파 애청자 여러분,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 일단 저기 사생이랑 내일 또 이제 고발한다는 게 있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고발장을 작성을 하면서 이게 보도자료와 저희 이제 그 투명하게 그 내용들을 이제 언론에 이제 알릴 수 있도록 그 보도자료와 함께 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이제 그 정 후보자의 자녀의 실명을 거기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일단은 안 넣었는데요. 사생이랑 지금 워딩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다른 시민단체도 이제 자녀들 이게 사실 이게 조국 장관님하고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 이름을 넣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경찰청 이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를 한 고발을 한 내용은 일단 우리 개국본을 포함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제 했습니다. 근데 고발 취지가 단순히 이제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2017학년도, 2018학년도 편입에 당시에 그 저기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에게 최고 점수를 줬던 그 교수들. 이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가공무원법에 일단 위반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를 보면 지금 그 이런 입시에 있어가지고 이런 면접에 있어가지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하면 안 되고 그 경우에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84조에 의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이제 1천만 원 이하 벌금에도 처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과거에도 이런 판결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지금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내부 서약을 하고 이제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내부 서약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거기도 그 이런 업무 유관관계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이제 회피해야죠. 지금 그 정호영 후보자 자녀가 당시에 그 편입했을 때에도 그 시험을 볼 때에도 면접관이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것도 2년 연속으로 예.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예.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최고점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더 훨씬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었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되면 논문 공저자이거나 예, 논문 공저자 정호영의 의대 예. 동료들이거나 병원 예. 동료들이거나 예. 아니면 뭐 직계 후배들 예. 후임자들 예. 이건 완전 특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예. 학자들도 많이 지적을 했던데 이렇게 자녀가 입시 이런 시기일 때는 책임 있는 자리에 맡으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그 이름 정도는 당연히 이제 알고 있고 지금 그 가까운 사이고 하면 당연히 알 수 있죠. 이것을 이제 정 후보자는 주된 취지가 뭐였냐면 청탁이 이중 삼중 불문이다. 아, 이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법원은 여기
여기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를 가리진 않아요. 청탁이 없어도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청탁이 만약에 없었다면 징역형이 벌금형이 되는 정도 뭐 이 정도이지. 네. 이런 경우는 유죄 판결이 나오거든요. 과거 사례에서도 판례에서도 보면. 아니 정호영이랑 특수관계인들이 저기 면접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최고점을 줍니다. 막. 자 논문 공저자이고 의대 동료 교수이고 병원 선후배예요. 그 뭐 청탁이 필요합니까? 고단수들끼리. 아 이번에 우리 저 선배님 정호영 원장님 부원장님 자녀분들이 따님 아드님이 경북대 의대로 편입한다네. 저번에 떨어졌다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지 하고 자기들끼리 통정해서 최고 점수 주는 청탁 없이 더 나쁜 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기었다면 더 나쁜 놈들인 거예요. 예, 그 상황 예. 자체가 위법한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병원장 이게 저기 그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데 그 밑에 논문 공조자들이나 그 저기 박 부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인연이 있던 사이란 말이에요. 다 후임자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직계, 또 원장이 됐고요. 애들. 예, 예.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부분이나 또 이제 그 이제 병원장이나 이런 걸 맡으면서 했던 이제 직권남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 하나가 이제 죄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고발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들의 병역 그 판정 관련해서 2급에서 4급으로 바뀌었죠. 근데 당시 이제 그 진단서 발급한 의사도 경북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북대에서 이제 그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지금 그 의사는 최근 언론 보도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막 이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병역법 위반 관련해서 허위 진단서 작성죄랑 해서 그 부분도 이제 그 고발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한 부분은 정우영 후보자의 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본인이 성인이고 병역에서 이제 감면이 됐는데 여기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해서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는 저놈들처럼 야만적으로 자제분들까지 이름 막 공개해가지고 고발하고 망신 주고 이런 거 안 하려고 일단 어른들 나쁜 놈들인 어른들만 고발했습니다. 정호영하고 정호영 후임 경북대 병원장. 다만 병역법은 본인이 군대를 다 가잖아요. 그리고 가야 된다는 판단이 우리 국민들은 다 하고 여러분들도 했고 저도 했고. 근데 본인이 회피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건 본인 책임 때문에 아들까지 이제 고발했고 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매너로요. 어쨌든 젊은이의 실수다 잘못이다 해가지고. 근데 저자들은 지금도 조국 전 교수님 따님 병원까지 쫓아가가지고 괴롭히잖아요. 예,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예. 너무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김건희 수사해라 윤석열을 경고한다 한동훈 반대한다 그러면요 득달같이 어떻게 알았는지 극우 단체들 극우 강경 단체들 와서 스피커로 테러하고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오죽하면 유튜브 쇼츠에 그 저희들이 윤석열 경고 1차 집회했을 때 청계광장에서 극우 단체들이 엄청나 욕을 했거든요. 모욕을 주고 그게 한국의 욕문화라는 쇼츠 동영상으로 돌아다닙니다. 엄청 많이 보셨더라고요. 제가 참고 있는 것도 나오면서 안진걸 소장 잘 참는다고 댓글에 달려있더라고요. 병역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5년 공소시효 같은 게 이제 살짝 이제 지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병역법 위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이제 수사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문제될 예. 수 있거든요. 그 공소시효가 지나지 예. 않았습니다. 자 병역법 위반은요 성인인 아들이 결정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들까지 같이 고발한 겁니다. 다만 저희는 어쨌든 정호영이가 공인으로서 나서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정호영이라든지 정호영의 후배 경북대 병원장은 공무원이잖아요. 주요 공무원이고 그것도 고위공무원이니까 두 사람 실명을 공개했는데 뭐 아들 딸 이미 이름 많이 나왔지만 저희까지 굳이 아들 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저희는 좀 더 신사적이고 매너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병역법 위반은 굉장히 심각한 게 여러분 윤석열이 부동시로 병역비리잖아요. 40년 친구 정호영이는 아무 전문성이 없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앉혔습니다. 정호영은 여러분 비리로만 날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많은 보건복지 시민단체들이 그 자체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연금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의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대규모 권력이 있는 이익집단입니다. 그 의사 출신을 심은 거잖아요. 40년 의사를요. 지 친구란 유만으로 40년 네. 친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부적격입니다. 몰아내야 될 사람인데 거기다 엄청난 비리가 있는데 조국 교수 가족 논란하고 비교해보면 조국 교수 가족은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근데도
윤석열이 정호영을 비호하고 있습니다.